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신자의 정의를 딱 내리면 그래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여러분과 영 안에 한 영이요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고 여러분의 몸 안에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고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는 신앙생활이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24시간 잠잘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항상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를 모셨으니까, 주님을 모셨으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주님과의 어떻게 그 연합하여서 복음은 주님과 연합에서 나오는 생명인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자꾸 훈련돼야 되고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잘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자녀가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직장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신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이기며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관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죄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걸로 아는데 칭의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만 얘기로 들어버리면은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마치 죄를 합법적으로 져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법적인 거로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를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관계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배우자보다 더 친밀하게,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감정도 아시고, 나의 모든 걸다 아시는 주님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깨뜨려요. 악한 마음 품잖아요. 벌써 예수님의 임재가 소멸됩니다.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 너는 너희 몸을 가지고 창녀의 몸을 만드냐? 너희 몸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냐? 참 너희들 정신없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코람데오로 너와 같이 하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걸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리느냐?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냥 천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천국의 킹덤, 왕국. 그 왕국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려면 왕의 통치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게 되면 벌써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이면 시민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부활시키며 여러분을 들림받게 하며 천국까지 입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영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뜨려요. 왜요? 천국에 가면 혼인잔치 하거든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여러분은 신부로 혼인잔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선택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죄는 뭐다? 사랑의 선택이다. 죄는 사랑의 선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구약에서는요. 그거를 간음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삼각관계에서 세상을 더 사랑한 간음한 걸로 지고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음탕한 고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다시 도망갔어도 너희가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정결한 예복을 입고 나와 같이 살자. 간음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따라합시다. 영적 간음이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는 자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장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저 지옥이 질투의 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선택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질투나게 하며 소멸하는 불같이 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루하루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 죽게 생겼어도 우리의 고백은 항상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정말 죽게 생기고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참고 이런 고백을 들으십시오. 누구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기쁨이요. 세상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아무리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를 선택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영이요.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내 앞길을 인도해줘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에 끌려다니면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되지 말고 주님이 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겨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며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오늘 내가 죄와 싸워서 주님을 더 사랑해 나가면서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날도 현재형이에요. 내가 오늘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근심시키거나 질투시키지 않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현재의 삶 속에서 그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미래도 현재예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나를 모를까 하실지 그런 거 전혀 고민할 필요 없어요. 666이 뭔지 적을 수가 뭔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며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요? 죄악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죄악에 된 종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죄를 이기며 살면 주님 올 때 주님 맞이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이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맨날 예복을 빨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요. 우리의 포커스는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뭐 자녀가 좀 속썩이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포커스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예복을 준비하면서 불로 연단한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과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 다음 없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항상 불로 연단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오죠. 그 정금과 같은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불 그 도가니에 일곱 번 연단한 그 금은요, 순도가 100%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 때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그냥 어떤 번영주의적이고 축복적인 그런 메시지만 좋아하지 마시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복을 입게 하는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 가면서 다 벗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라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음란한 것을 보면, 뭐 미움이 들어오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말씀을요, 말씀을 잘 봐가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학이요, 번영주의적이고 믿음 만능주의적인 신학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오순절 계통의 그런 영성을 하거나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선택하라고 그래요. 풍성한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기업으로 물려졌으니 선택해. 다시 당신이 믿음으로
건강의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의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려워도 재정이 망하지 않고 흥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이요, 대부분 미국의 제일 큰 교회는 다 이 번영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고, 대부분 다 번영과 이 축복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뭡니까? 네,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없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아멘. 여러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선택할 건 뭐예요? 내가 재능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내가 건강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내가 형통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새 굉장히 미혹을 받아요. 아, 믿음 안에서 예수로서 많은 걸 이루어놨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고 여호수아 같이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그 우상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죄와 세상을 못 이기면서 내 안에 성령을 막 근심시키며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나는 축복을 선택합니다. 나는 건강을 선택합니다. 나는 재정을 선택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뻐해야만이 그가 생명의 길로도 인도하시는 것이고 복의 길로도 인도하시는 것이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도 인도하는 것이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번에 바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을 하면서 바꿔가는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성장하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요 또 가능성을 보고 은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상과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지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얻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면은 너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을 얻을 거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장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말씀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을 아프게 하는 뭐라도 있으면 끄집어 내놓고 기도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예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죄를 이기는 건 기본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주님이요 아담과 하와 죄도 없이도 태어나겠어요.
죄 이기라고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주님과 뭐 하자고? 교제하자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에 만족하면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 선하다 착하다 이런 거는 둘째 개념이에요. 주님은 첫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바리새인은 되게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너는 천하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들으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도다. 뭔 말입니까? 도덕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는데 속에서는 탐심과 음란과 미움이 가득 차도록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만들어버리니까 종교인, 종교인.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도덕주의자로 주님 부른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로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주의자가 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올 때요, 도덕주의자 데리러 온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이 뜨거운 자 데리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바로미터는 여러분 안에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마음에 이 재림에 대한 갈망에 사무치는 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24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전에 가고 싶은 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만족하거나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 오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교제하고 싶은 정말 여러분 신부의 영성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는지를 딱 봐요. 이게 안 올라오면은 벌써 정신을 딱 차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뜨거워지도록. 라오디아 교인들은요, 항상 미지근했어요. 성공하고 복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족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도 성교, 봉사,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만족해버렸어요. 둘 다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복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예수님이 너는 맨날 나를 네 마음은 바깥에 놓고 있냐?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시고 너 나와 교제하며 살아야지 너는 어떻게 된 게 내가 맨날 마음의 문을 놓고 해야 되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 회개는 뭐예요? 너 내가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너는 마음의 문을 안 여냐 이거예요. 이제 너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부터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의종을 통해 놓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열어. 그냥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종교적으로 살라요. 그걸 힘들어서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좋을 이대로 좋사오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정말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동행하는 어마어마한 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라오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 바깥에 있어. 뭐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맨날 돈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3순위, 4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슬퍼도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이요.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뭐 해도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는 교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요, 100번 이상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예수님 사모해요. 이건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귐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이다. 그래서 너희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나를 아노라 하고, 그건 뭐예요?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고 하고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아는 자가 아니다. 안다, 이 말은 기노스코, 부부관계처럼 친밀하게 서로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믿는 게 아니라 뭐 한 것이다?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 통로예요. 주님을 일단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는 거에 머물지 말고 알기를 바라고 그냥 종교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주님과 매일 사귐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딱 아는 방법이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딱 보면, 물론 이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요 막 뜨거워져야 돼요. 왜? 그분과의 막 첫사랑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그럴 수 있을 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귐이다. 기도도요,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자기 원하는 것만 막 구하고 가. 이런 사람은 주님과 사귐이 안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가서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보면서 해보십시오. 사귐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세상적인 것만 구하니까 주님은 은혜를 주죠. 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와 사귐에 거하자. 그러니까 기도가 깊은 세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거 뭐 순서대로 열 가지 이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아이고 잊어버렸네?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는 딱 구해야지. 순서도 안 틀리고 1번, 2번, 3번, 4번. 응?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만 있으면요, 그런 것들은요 주님이 필요할 때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친하게만 하면요 자식 형편 다 알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거를 그냥 하나라도 안 빼먹고 구하려고. 응? 그게 아니라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주님이 거기서부터는 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태초부터 알았다. 하나님, 주님이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모세야, 이 황금 송아지 숭배한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 내가 싹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겠다. 주여,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와 같이 가시옵소서. 주님이 안 가시고 이 백성 보내면은 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딱 마음을 바꿉니다. 모세야, 내가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은총을 받는 자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 모세야 그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예요? 등을 다 보여주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신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찾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를요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나보다 크면은요 그거를 막 좀 질투도 하면서 막 더 좀 더 기도하리라,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더 주님 사모하리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뭐예요? 진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천국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욕심이 없었다 할지라도요 이 은혜 받는 것만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만큼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자들이 좌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영광에서
그냥 흐리흐리하게 앉아 계지 마시고 사모하면서 그냥 눈이 불을 이글이글거리면서 막 주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비타민도 먹고 좀 쉬고 와가지고 막 이 시간에 은혜 받으리라 하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입사합시다. 사모 좀 합시다. 사모함이 약하니까 막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가도 한 주만 지나면 막 흐지부지 해가지고서 이게 막 호흡기 껴줘야 돼. 막 119 와 호흡기 껴줘야 돼. 이 사모함이 막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막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더 들어달라고 막 문을 부시듯이 막 대모하면서 막 예배가 왜 이렇게 짧냐고 막 길게 좀 해달라고 막 찬양이 왜 이렇게 짧냐고 막 길게 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안 하대. 찬양 좀 길게 하자고 예배 좀 길게 하자고 기도 좀 많이 하자고 그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이게 충만해야 돼.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처음이나 끝이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 주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고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냥 쫙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면은 뭐 믹서기도 종류별로 있을까요? 뭐 큰 믹서기, 작은 믹서기, 중간 믹서기, 뭐 과일 갈아주는 믹서기, 뭐 샐러드 갈아주는 믹서기, 뭐 콩 볶아주는 믹서기. 뭐 세탁기도 뭐 미국에는 뭐 또 드라이 세탁기도 있어가지고 세탁을 하면은 또 빨래도 널 필요도 없네. 그냥 넣으면은 그냥 다 드라이도 해주고 엄청 엄청 편리하고 편하게 사는데도 그것도 막 버거워가지고 막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도 아니다. 그런 거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허다하게 써있고 널려있는 이 시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이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강해야 마음이 주님께 자꾸 포커스가 가지 마음이 약해지면은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을 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자주 매일 깊이 주님 만나야 돼요. 누군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아, 그거 아닙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해지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면 왜 은혜 받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주 말씀과 기도를 들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똑똑해서? 뭐 성경을 잘 깨달아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자주 나가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요. 자주 연락하는 자식이 부모하고 친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주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럼 어색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몇 마디를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왜? 뭐 말만 하려고 하면 엄마 바꿔줄게. 아니 아빠랑 전화 좀 하자. 엄마 바꿔줄게. 얼마나 아들을 어색해하는지. 왜?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다윗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구한 것도요. 그만큼 자주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을 경험. 여러분 영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고 이런 스마트폰으로도 만나고 설교로 만나고 자꾸 주님을 채우면 되는데 자꾸 스마트폰과 드라마와 세상으로 채워지니까 주님을 자꾸 덜 만나니까 친밀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와 가까워지듯이 이 사랑도요 사랑하는 사이더라도요 며칠만 안 보면 약간 서먹해진단 말이에요. 매일 만나야 되고 여러분 또한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만날 때 그래요. 성경책을 딱 폈어요. 아침에 여러분 말씀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인데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아 예수님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딱 보이니까 예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쩜 그렇게 겸손합니까? 창조주가 당나귀도 그런데 그 새끼를 타고 입성하다니요. 정말 주님 위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왕이신 주님이 권세와 위엄이 어마어마한데도 지극히 겸손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한다. 와, 야, 이거 잔치라는 것은 행복한데 영원히 그것도 창조주가 베풀어주는 혼인잔치를 하면서 영원히 산다? 거기에는 맨션도 있고 거기에는 별장도 있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걸 다 예비했다. 이야, 이 마음에서 막 기쁨과 행복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의 아름다우신가 위대하신 걸 발견하면서요 말씀을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말씀 읽다가 카톡 왔나 하고 스마트폰 켜가지고 카톡 보고 또 말씀 읽다가 또 뭐 할 거 없나 그래갖고 또 한 바퀴씩 돌고 와가지고 또 말씀 읽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과 지금 말씀으로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딱 30분이면 30분 딱 정해놓고 집중력 있게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과 교제가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집중력을 빼앗기니까 말씀은 보고 있는데 마음은 딴 생각에 가 있으니까 주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성은 쉽다. 아멘.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예화나 비유로 쉽게 가르쳐줬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으면서 기쁨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혼인잔치를 할 때에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뭐 그렇게도 한번 그려보시고 자꾸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해 가면서 말씀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주님께서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정립이 돼야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이 말씀도 보시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요 내가 할 기도 하고 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물러 계시란 말이죠. 믿음으로 머물러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 위대하면서 머물러 계시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음 놓고 하면서요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좀 머물러 계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자꾸 주님은 그래 이제 내가 너 좀 만나자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가버리면 주님이 조금 뻥치시는 거야. 그렇죠? 머물러 계셔.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읽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첫 번째는요 죄를 이기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고요. 그럼 세 번째는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를 원해요. 이게 충분히 교제가 돼야만이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느껴야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게요. 순교라도 할게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교제가 안 돼 있으면은요 이 방향으로 안 나가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 안 나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충분히 교제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딱 끝날 때 뭐 해야 돼요? 주님 뭘 원하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의 양심으로 다 알려줍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양심이요 여러분에게 뭐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권면해라 누구한테 전화를 해라 그게 다 옵니다. 이거 여러분 뭐 신령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양심이라는 이 영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주변의 이 영의 흐름하고 이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가다 보면은 거기서요 영분별도 하는 것이고요 예언도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에 맞도록 만나도 주고요 매출하기도 주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고 죄를 이기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음성 듣기 하고 있어. 성령의 음성 듣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 안에 죄성이 처리가 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약한데 음성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교제가 충분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헌신이 안 돼요. 주님과 깊은 관계가 돼야 헌신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 기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세워나갈 때 정말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거기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다루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과 연합에 교제하는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꾸 슬럼프에 걸려. 자꾸 시험에 들어. 자꾸 마음이 상해. 왜? 주님으로 안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양심 역사하게 되고. 자,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신자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잘하는 자가 축복된 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요 구하면 역사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목사님 연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죄를 이기는 열매,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열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열매, 이건 다 영적인 주님과 연합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연합은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어있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영양분 공급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 안 받으면 죄 못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 안 받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도 다 마귀의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으로 붙어 있으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난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석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고 나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헛소리 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졸면서 자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요. 신앙생활 그래요. 여러분 의지와 결단 부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은요 충만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영성은 충만의 법칙. 충만히 받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충만히 받는 자가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충만히 받은 자가 주님과의 교제도 깊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만히 성령 받는 자가요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주님의 하시는 일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히 채워야 돼요. 충만히 채우는 자가 승리해요. 물도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다니엘도요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충만을 채우니까 충만한 은혜가 내려옵니다. 요리가 성도요 6일만 돌았으면 안 무너져요. 7일까지 충만한 수가 완전 수가 채워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도 열흘 동안 9일도 아니고 열흘 동안 충만히 채워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영역을 벗으세요. 내가 이 정도면 된다는 수준을 벗으세요. 이 정도면 됐다는 수준을 벗으시고 겸손하였어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붙었어.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서 주님을 충만히 구해보시죠. 왜 죄를 못 이깁니까? 왜 세상을 못 이깁니까? 왜 주님과 교제를 못합니까? 왜 주님의 영광을 못 봅니까?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딱 내야 되는데 충만함이 못 돼. 그냥 가시던 불에 갇혀있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영양분을 빼앗기고 왜 막혀있냐 이 말이에요. 왜 부정적인 것에 막혀있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된다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세상 나가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요 창조주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법 하잖아요. 창조주인데요 땅방울이요 핏방울이 나도록 기도합니다. 왜? 충만하지 않은 건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사모하셔서 충만함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충만하지 않으면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도요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충만함을 돌파하셨어요.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기도생활 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지 살기로 하면서요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차서고요 어영부영하는 거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요 주님 바라보면서 충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도요 어영부영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고 진리의 영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함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뭔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이 보이려는 거 사람 보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셨는데요. 여러분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종교적인 태도를 무너뜨려야 돼요. 건성건성이요 절대 주님의 은혜 안 내려옵니다. 죽게 살기로요 막 앞자리에 앉고 막 무릎을 꿇고 막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막 창자가 뒤틀리고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와보십시오.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요 주님이 라우디의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분명해요. 중간은 없다. 뜨겁게 하든지 하지 말든지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러지 말든지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내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알고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요
한번 기도를 알고 한번 예배를 알고 한번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해도요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엘리야의 그 창자가 뒤틀리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요 일곱 번을 기도하면서요 그 종에게요 지금 구름이 떴는지 보고 와라.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원하세요. 열정적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과 연합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죄도 이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세상에 하나님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도 딴 거 없고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며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있대하소서. 이곳에
기도해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임하소서.
예수의